오늘 계시록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칭찬은 못 받고 책만 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14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을 주시는 이 바로 주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거짓이 없으신 진실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분이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주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내 가진 부요가 어디서 왔는지 또 평안과 안정이 어디서 왔는지 창조주를 빼놓고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누군지 확실히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내 행위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리더로, 교사로, 전도자로, 또 사역자로 섬기는 그 어려움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도, 인내도, 또 어려울 때 혼자 힘들게 기도하며 흘렸던 눈물도 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책망을 하시는데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그래서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라오디게아라는 그 도시는 경제적으로 되게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은행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금융의 중심지였고 양털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곳이어서 카페트나 또 옷으로 유명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의학도 되게 발달을 해서 안약이나 피부병에 쓰는 좋은 약재들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한 가지 없는 게 있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북쪽의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왔습니다. 온천수는 피로를 풀게 해주고 또 몸을 치유해 줍니다. 그래서 유용한 그런 물이지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골레세라는 곳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왔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주고 또 물맛을 더해주는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들을 히에라볼리에서 골로세에서 끌어오게 되면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도착하면 그 물이 다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다 뜨거운 것도 식어버리고 차가운 생수도 미지근한 물이 되어져서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온도를 그와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있는 듯 보여도 영적으로는 무기력하고 불을 붙여도 금방 열심히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미지근하다라고 말합니다. 미지근하면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문제가 금방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 신앙을 가지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미지근하여서 토하여 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다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스스로도 자부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생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못 먹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중심에 없어요. 자주 갈등하고 흔들립니다. 복음이 없고 열심이 없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분명하게 신앙생활하라고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스스로 자부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확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스스로는 다 가졌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벌거벗었고 영적인 소경이고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입니다. 심히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정말 열심을 품고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고면하시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입어서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라고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불순물을 없애버리고 불로 단련해서 나오는 그런 순수한 금을 말해요.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흰옷은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옷을 말합니다.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빨아진 그 흰옷을 사서 제 수치를 가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합니다. 스스로는 부유하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만은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죠. 호되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에는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열심히 했구나. 이제 더 열심을 내라.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뜨거운 신앙이 되고 유익한 신앙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일을 할 때든지 사역을 감당할 때든지 진지하고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20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접기도 할 때 많이 하죠.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달력에 문 앞에 주님이 서서 등불을 들고 있는 모습이 그림이 있었어요. 성화가. 밖에는 문고리가 없고 안에서 열어줘야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해요.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일로 바빠요.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요. 문을 열면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깊이 주님이 교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속에 모시고 늘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도 무엇입니까? 주님이 없어요. 주님을 밖에 두고 살아요. 주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자기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세요.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서 정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해요.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4장 이하에는 이제 보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21절에 주님도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 듣고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책망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 듣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